세계의 언어는 몇 가지로 되어 있을까요? 유엔 환경계획 2003년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약 6,800여 개의 언어가 있다라고 해요. 이 중에서 약 2,500개 정도는 이제 많은 사람이 쓰는 것들은 아니고 또 그중에서 한 100여 개는 또 소멸돼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갑자기 오늘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고요? 오늘 우리 주제가 바로 픽토그램을 갖고선 탐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픽토그램이 뭔지, 근데 이 픽토그램이 어디서부터 생겨난 건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언어 얘기가 필수거든요. 이 동굴 벽화 어디서 본거 같죠? 이거는 라스코 동굴 벽화라고 해서요. 이게 프랑스 도르도뉴 지방에 있는 동굴 벽화로 1940년대에 발견된 구석기 시대 유적입니다. 보시면 빨강, 검정, 노랑으로 짐승들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죠. 그러니까 소랑, 말이랑 사슴이랑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대충 그린 게 아니에요.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진짜 아마 그림을 제일 잘 그리는 사람이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그림들이 이 동굴 벽화 를왜 그렸는지 그 주변에도 한 100여 점이 그림들이 그려져 있대요. 왜 이런 것들을 그렸을까? 이것이 바로 사냥을 성공하고 또 풍요롭게 살수 있기를 기원하는 그런 주술적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해요. 이 동굴 벽화가 그려진 동굴은 실은 석회암 동굴인데 그 석회암 동굴 벽면이 방해석으로 이렇게 얇은 층이 돼 있어가지고 그림 그리기 굉장히 좋았다라고 해요. 굉장히 좋은 또그 장소를 또 찾기까지 했어요. 사람은 왜 그림을 그려서 이런 식으로 뭔가를 기원하기를 바랬을까? 그것도 신에게. 이때는 아마 이게 신인지 아닌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미지의 어떤 누군가에게 자신의 바람을 이렇게 그림으로써 표현하고자 굉장히 오랜 시절. 이건 구석기 때부터 벌써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됐던 거죠. 지금 갑골 문자, 그 다음에 수메르인들의 쇠기 문자, 그 다음에는 인도식 도장이라고 하는 인더스 문자가 보여요. 여기 있는 이 갑골 문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점을 친 내용을 거북이 등껍질이나 뼈에다가 이렇게 적기 위해서 또 적었던 그 글자들이에요. 나중에 한자가 이 글자에서부터 발전돼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수메르인들의 쇠기 문자 같은 경우는 그 젖은 그 점토판에 갈대나 금속 그 펜을 갖고선 선을 갖다 새겨가지고 그 숫자를 어떻게 표현하고자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이게 글자, 물론 그 사람들은 글자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막 그림 같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세 번째에 있는 인더스식 도장 문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아직까지는 해석이 됐다고 하지는 않아요. 이게 도장 형식으로 이렇게 점토판이 네모난 이런 도장 형식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인도 지방의 그 고대 인도 지방에 서부터 계속 쓰였던 문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쪽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림을 갖고서 뭔가 표현한 듯한 물고기 같기도 한뭐 이런 거를 표현한 게 있고 이런 식으로 조각을 했는지 아니면 이렇게 안에 파서 눌러서 이런 식으로 문자 표현을 해냈다라고 해요. 그럼 보면은 구석기 시대에는 동굴 벽화에다가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시기적으로, 역사적으로 시기가 지났을 때는 이제 사람들이 자신들 스스로 언어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언어가 뭐예요? 여전히 그림으로 된 문자들이에요. 그림으로 된걸 갖고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자신들의 의사와 사회와 역사를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사람들은 되게 오래전 시간부터 계속적으로 그림을 통해서 뭔가를 자꾸 전달을 하려고 했거든요. 현재 이런 그림 문자가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그림 문자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비상구 표시하려고 할 때, 그것도 그림 문자예요. 그 다음에 아래 있는 얘네들 같은 경우도,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 이런 소리, 음성에 대한 것도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사람들한테 뜻을 전달하고자 하죠. 그림 문자라는 것 자체가 픽토가 그림이고, 그램은 바로 텔레그램 전보라는 거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전달해요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 우리 SNS 하면서 특히나 이거 이모티콘이나 뭐 이모지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왜 여전히 사람들은 우리가 정확한 문자나 글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그림 문자를 사용해서 왜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을 하고 뜻을 표현을 하고 말조차도 그림 문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연 이 그림 문자가 사람들한테 가지는 의미가 뭘까? 왜 사람들은 그림 문자를 쓸까? 우리의 탐구가 바로 여기서 시작을 되는 거예요. 궁금한 거죠. 왜 사람들은 구석기 시대 때부터 그림을 통해서 뭔가를 바라고 또그 다음에 역사가 진행되면서 그림을 통해서 뭔가를 갖다가 전달을 해주려고 했는지. 이게 이제 우리가 이 탐구를 어느 누구누구가 해볼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제2외국어 하는 친구들 이걸 하면 좋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벽화 있잖아요. 라스코 동굴 벽화도 프랑스 지방에서 발견이 된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2외국어 불어하는 친구나 아니면은 똑같아. 뭐 아랍어 하는 친구들 또는 쇠기문자 뭐 이런 쪽으로 관련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언어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친구들, 아니면 문화에 대한 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인문 쪽에 하는 친구들은 다할수 있고, 미술에 대한 거는 당연히 이 친구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과학. 이게 이제 뇌과학, 또 심리학. 우리 지난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아주르 프로그램을 똑같이 이것도 활용해가지고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지금 제가 영상을 만든 이유가 친구들이 그 인문을 관련해 가지고 저번에 이제 김소월 씨를 갖고서 영상을 또 탐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그런 거 말고 또 다른 팁으로 어떤 거를 했으면 좋을지 이제 문의가 좀 친구들이 물어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해보면 어떨까? 재미도 있고 또 즐겁게 할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거 탐구할 때 설문조사나 이런 거 필요한 건 지금 이제 다음 주한주 동안에 일단 학교를 갈 수가 있잖아요. 별일이 없으면. 그럼 학교 가기 전에 미리 설문조사 내용이랑 이런 거 이제 준비해 놓으셔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얻은 팁을 갖고선 탐구 보고서나 뭐긴 내용 아니어도 돼요. 생기부에 당장 뭔가를 실어야 되는데 필요한 친구들은 빨리 만들어가지고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 왜 제가 통그라미 그 설문조사 활용하는 거 얘기 드렸었잖아요. 친구들 쪽으로 해서 하기 어려우면은 설문조사 표 만들어가지고 그 통그라미 쪽에다가 해가지고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직접적으로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돼요, 실은. 이건 설문조사 해가지고 통계 내가지고 퍼센티지 갖고 그래프하고 도표 만들어가지고 보고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사람 만나기 어려운 시기에 어떤 식으로 탐구를 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저도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왜냐면 친구들이 3명이 팀을 꾸리든 5명이 팀을 꾸리든 서로 만나서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건 있는데 요새는 거의 줌으로 또 많이 하잖아요. 화상 통화, 화상 회의 이렇게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게 뭔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픽토그램에 대해서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이르게 됐어요. 또 기타. 자, 탐구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게 이제 각각 탐구 1, 탐구 2, 탐구 3, 탐구 4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첫 번째 이제 되는 거는 그림 문자 사용 시간에 따른 감정 변화. 이거 뭐냐면 이제 그림 문자를 얼마나 오랜 시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감정이 변화하는지. 이거 똑같아. 얘기한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아주르 그거 활용하셔가지고 비포 애프터 해서 데이터를 뽑아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그림 문자 종류의 감정 변화. 그림 문자를 어떤 그림 문자를 받는지에 따라서 감정 변화가 있는지. 왜 사람 그림 문자, 동물 그림 문자, 추상적인 그림 문자. 이런 식으로 분류를 나눠가지고 각각의 그림 문자에 대해서 비포 애프터가 어떻게 되는지 데이터를 산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그림 문자 사용 연령에 따른 감정 변화. 초등이 많이 쓰는 SNS에도 이모티콘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그림 문자가 아마 그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건 실은 그거니까. 이런 것들 또는 중등, 그 다음에 고등, 뭐 아니면 성인,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그 그림 문자 사용 연령에 따른 감정 변화. 이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설문지 만들 때 설문지에다가 뭐 이거를 이제 그첫 번째는 그거죠. 귀하의 연령을 체크해 주세요. 10대, 20대, 30대, 뭐 40대, 50대, 60대, 70대 뭐 이렇게 쭉 하고, 두 번째는 다음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은 똑같은 그림을 봐도 연령 차에 따라서 그 그림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걸 표시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뭐가 나와요? 통계가 나오죠. 통계가 나오면 그걸 갖고, 그렇죠, 그래프하고 표를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항상 탐구 끝에는 뭐예요? 요점 정리, 핵심, 간략.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용을 탐구 1, 탐구 2, 탐구 3다 하고 난 다음에 나만의 그림 문자를 사람들이 그준 결과물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나 가장 효과적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림 문자가 뭐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산출해내도 좋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드냐고요? 그냥 종이에다 그림 그리시면 돼요. 그림 그린 다음에 사진 찍고, 그거를 이제 PNG 파일로 해서 저장한 다음에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JPG나 뭐 이런 걸로 해서 활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 단계에서 하나 더 나간다 그러면, 그렇게 만든 그 이모티콘을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 한번 승인을 받아보는 거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쓸수 있도록 해본다. 탐구도 마찬가지. 여러분 학교에서 하는 모든 활동의 기본은 탐구 동기가 이렇고, 탐구 과정이 이렇고, 탐구 결과는 이렇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갖고 나는 이걸 친구들에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사람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창의적으로 접근하려고 했는지 그거를 어필하려고 그래야 돼요. 내용을 주구절절이 막 많이 못 쓰잖아요. 생기부 내용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담당 선생님을 통해서 적어주면 좋지만, 가장 또 효과적인 거 얘기 드렸었잖아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그거를 발표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100%그 수업 시간에 한걸 선생님들이 기록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된거 뭔가 하나라도 더 지금 기록해줘야 되는데, 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 대면하기도 또는 과제에 대한 것도 선생님들이 감동받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이런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창의적이고 돋보이는 아이디어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진행해 보시면 좋을 따단! 상형 문자. 자, 이제 그 그림 문자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이제 그림 문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픽토그램 지금 이전까지 얘기했던 것 같고선 빡 하고 그 머리에 스치는 게확온 친구들은 벌써 지금 막 다다다다다다 준비하고 있겠지만, 아직도 이 픽토그램 그림 문자라는 거에 대해서 잘 감이 오지 않아요. 또는 아, 공중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길지는 않지만 짧게 또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상형 문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 이집트. 자, 이집트는 현재 어떤 언어를 사용을 할까요? 힌트는 이집트 국가명에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영상에 아랍 리퍼블릭 오브 이집트 이렇게 돼 있죠. 아랍 리퍼블릭, 그럼 뭐예요? 아랍 공화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집트는 뭘 쓴다고요? 그렇죠, 아랍어를 쓴다라는 얘기예요. 엥? 아랍어를 쓴다고? 그 이유가 있어요. 실은 이제 그 이집트 언어는 콥트어로 많이 썼대요, 근대까지는. 그래서 그 콥트어라는 게 원래는 이제 상형 문자에서 오고, 그 다음에는 민중 문자, 그 다음에는
투 문자, 이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을 해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이 부분 있죠. 여기. 요 그림 같은, 영상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보니까 약간 상형 문자 비스름하기도 하고 아까 봤던 세기 문자랑도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현재 이 콥트 언어가 민중문자에서 발전돼서 왔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 중간에 되게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어요. 이집트가 중간에 이제 비잔틴 제국일 때는 그리스어를 같이 썼고요. 이슬람 제국일 때는 또 아랍어를 같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현재 온 게 이집트 아랍어로 와서 정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콥트어는 거의 이제 지금 소멸 위기 언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많이 쓰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과거에는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글을 썼을까? 말은 어떤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글은 남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시면 여기 있는 지금 이 대상 옆에 이런 여러분들이 많이 본 이게 그쵸? 우리가 이걸 갖고 이제 상형 문자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이 상형 문자라는 거는 그림을 본따서 만든 글자가 상형 문자라는 보편적인 언어고 실질적으로 이집트 이 상형 문자는 부르는 말이 따로 있대요. 여기 지금 벽화에서 보니까 누가 이제 소 치는 건데 뒤에 이제 여기 보니까 또 여기 있죠. 근데 이거 좀 뭔가 이게 벽화를 해서 그려놓기는 했는데 우리가 아는 상형 문자랑 또 조금 다르게 생겼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새를 사냥하러 나갔는데 입은 옷의 의상이 좀 예사롭지가 않아요. 위에 빨간색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보이시죠? 여기가 보니까 우리가 아는 상형 문자랑 비슷해. 뭔가 좀 차이 난다는 거 보이시죠? 여기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던 상형 문자랑 많이 유사해요. 뭐라고 써 있는지 몰라요. 몰라요. 자, 여기서 보니까 이거는 이제 사자에서라는 장래 문헌 책이래요. 장래 문헌 이제 책이라기보다는 그 글을 써놓은 그 내용들인데 장래에 관련된 건데 여기 뒤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뭔가 막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게 다 이제 그 이집트 우리가 알고 있는 상형 문자 내용들이죠.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이 신의 이름이 토트래요. 이 토트가 지식의 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토트가 바로 이 언어. 이 이집트 요 언어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줬다라고 해요. 이 사자에서도 실은 내용이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좀 오싹한 내용들도 있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장래 문헌에 대한 것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집트 신화에 의하면 신성 문자 히에로글리프라고 해요. 우리가 봤던 그 단어를 히에로글리프라고 그래요. 이 히에로글리프는 서기의 신인 토트가 발명해서 인류에게 준 선물이라고 전해져요. 여러분 히에로글리프라는 게 뭐냐? 맞아요. 이집트 상형 문자를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형 문자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그냥 픽토그램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림을 본따서 그 만든 문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특별하게 이집트 문자는 뭐라고 불렀느냐? 히에로글리프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히에로글리프는 그 이집트 사람들은 서기의 신인 아까 새 부리처럼 생긴 토트가 발명해서 인류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이거는 대지의 서라고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사자의 서처럼 장래 문헌의 일부인데 빼곡하게 이렇게 히에로글리프로 다 써놨죠. 이 신성 문자라는 뜻이에요. 히에로글리프라는 게. 그럼 이 신성 문자라는 이 말 단어가 또 어디서 왔느냐? 이게 상형 문자 같은 경우는 돌이나 나무의 색인 문자를 가리키는 그냥 단순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의 상형 문자는 고대 그리스에서 그 상형 문자를 가리킬 때
능력의 말이라는 뜻으로 이집트에서는 메두 네체르라고 불렀대요. 자기네들 그 언어를 메두 네체르라고 불렀는데, 아까 보시면 비잔틴 제국 지나서 또 이슬람 제국 이렇게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 때는 그리스어로 이거를 뭐로 불렀냐면 히에롱루피카 그람마타라고 불렀대요. 신성하게 새긴 말로 번역을 해서 그걸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집트 사람들도 그렇죠. 그리스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히에로글립스라고 그렇게 불렀대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글리프 이외에, 이게 영어로 발음하면 히에로글립스 이렇게 되고요. 히에로글리프 이렇게도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다른 문자들, 하나는 신과 문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민중 문자가 있었어요. 아까 우리 조금 지나왔던 영상에서 보면 민중 문화가 발전을 해가지고 콥터어가 됐다라고 했잖아요. 물론 지금은 거의 소멸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근데 자세히 보시면 신과 문자도 그렇고요, 민중 문자도 그렇고,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신성 문자 히에로글리프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진짜 이거는 뭔가 글자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신성 문자는 글자라기보다는 그림을 표현했다라는 그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이 영상들을 보고 배우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맞아요. 오늘 우리 픽토그램 관련해서 탐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탐구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 픽토그램이 가진 의미가 뭔지를 좀 아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과연 사람들은 왜 구석기 시대부터 계속 그림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을 하고 신에 대한 무언가를 갖다가 표현하려고 했었을까? 특히나 이집트에서는 신에게 쓰이는 말, 그게 바로 신성 문자고요. 히에로글리프이고, 신관 문자가 따로 있고 민중 문자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면 신에게 바치는 글은 뭐예요? 상형, 그림에 되게 더 가까운 글자였거든요. 현재 우리들은 SNS를 통해서 이모티콘이나 이런 거할 때도 글자를 통해서 문자로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림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의사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은 또 많이 구매도 해요. 새롭고 좋고 예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많은 그림 문자들을 또 구매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에베르스 파피루스라고 해서 그 문헌인데요. 이건 이집트어로 쓰여진 의학문서 천식 치료에 대해서 쓴그 내용인데, 문자는 이게 다 신관 문자래.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새 그림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래요. 여기 새 그림 같은 것들도 있고 막 이러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서 신관 문자, 민중 문자, 신성 문자 이렇게 다르게 해서 썼다라는 거. 이집트의 히에로글리프는 로제타석에서 이렇게 발견이 됐대요. 로제타석은 프톨레마이오스 5세 때 에피파네스 때에 만들어진 검은색 비석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집트 영토하고 거의 비슷하죠. 1799년 7월 15일에 베헤이라주 로제타에서, 그래서 로제타 스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군 장교인 피에르 부샤르가 이걸 발견을 했다라고 해요. 이 이집트 히에로글리프가 이제 로제타 스톤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신기한 글자가 발견이 됐다고 해서 너도 나도 막다 이거를 해석을 해보려고 그러지만 실패를 했어요. 이게 너무 어렵더라 이렇게 됐나 봐요. 근데 그래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바로 장 프랑수아 샹폴리옹이라는 이집트 학자였어요. 이집트 학자. 이 사람 프랑스 사람이었거든요. 1822년. 그렇죠. 로제타 스톤이 1799년에 발견되고 나서 23년 만에 이집트 학자인 장 프랑수아 샹폴리옹에 의해서 이 해석이 됐어요. 신성 문자가. 이거 물론 저걸로 해석이 된건 아니죠. 처음에는 불어로 해석이 됐겠죠.
지금 여러분 영상에서 보시는 이거는 뭐냐면요. 이게 나르메르 팔레트라고 여러분 물감 그릴 때 팔레트에다 물감 짜가지고 그림 그리시잖아요. 그 팔레트예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특별하게 그렇죠.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 파라오. 파라오를 위한 파레트였어요. 파라오의 눈 화장을 위해서 쓰던 파레트인데, 이 파레트에서는 두 땅, 상 이집트, 하 이집트가 통일되는 걸 이걸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이집트가 이런 언어를 그 신성문자를 만들 당시에 또 다른 세계를 보면, 그땐 상하 이집트가 또 통일되던 때기도 하였고, 그 다음에 중동에서는 금이 처음으로 이용되기도 시작하던 때라고 합니다. 금이 처음으로 여기서 이제 사람들한테 뭔가를 통해서 주고받고 하는 그 대체재가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또 그때 당시에 덴마크 어딘지 아시죠? 바이킹, 북쪽에, 위쪽에. 거기서 보시면 그때 당시에 덴마크에서 이렇게 배를 만들었다라고 해요. 물론 이거하고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처음에 만들었으니 이것보다 좀더 부실했겠죠. 근데 덴마크 하면은 바이킹이고 바이킹 배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똑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보시면 그래도 이게 배들이 확실히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애니메이션 모아나에서 보면 그 모아나가 타고 다니는 카누. 그렇죠. 그거는 폴리네시아 거쪽, 적도 쪽에 있는 타고 다니는 배들. 이거는 이제 추운데. 뭔가 좀 다르기는 해요. 어쨌거나 이렇게 세계적인 분위기가 됐는데, 다시 이집트로 돌아와 보면은, 이집트 신성 문자는 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신에 대한 걸 기록을 할 때, 특히나 신과 동일시되던 파라오에 대한 걸 기록하는 거에 있어서는 당연히 신성 문자를 썼겠죠. 여기 보면은 이그 신성문자 기록한 거에서 보면은 이렇게 띠를 두른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빨간색 이렇게 띠를 둘러놨어요. 이게 띠. 이게 뭔가. 그래서 이거를 아까 왜 프랑스 사람이 해석을 했잖아요. 처음에 해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불어로 카르투슈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카르투슈가 뭐냐면 작은 총의 총알을 갖다 카르투슈라고 불어로 얘기를 한대요. 근데 이거를 이집트 사람들은 쉐누라고 불렀고 그 뜻은 이제 둘러싸는 이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해요. 보면 이 카르투슈 안에 다양한 신성 문자들이 이렇게 있죠. 풍뎅이도 있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뭔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뭔가를 무엇을 나타내는 건지 한번 볼게요. 이건 뭐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카르투슈가 이렇게 보여요. 세 개나 돼요. 이거는 람세스 2세의 카르투슈인데요. 너무 정교하게 잘 만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집트인 말고 고대 이집트인들이 외계인이라는 소리 나오는 이유가 진짜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집트의 신성 문자. 헤로글립스는요, 읽는 방법이 왼쪽에서 오른쪽. 여기 보면은 이 새가 바라보는 방향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또 여기서는 새가 바라보는 방향이 이쪽. 그렇죠. 왼쪽에서 시작이 돼요. 왼쪽에서 시작해서 가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알렉산더. 아까는 쿠푸아.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집트 문자에서는 등장하는 사람이나 동물 새의 머리는 언제나 글이 시작하는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쪽 방향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신성 문자 속의 인물이나 동물들이 바라보는 방향에서 글을 시작하면 되는데 여기 독수리나 사자가 바라보는 방향이 왼쪽이죠. 그러면 이제 시작이 이쪽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용 해석은. 그럼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카르투슈에서 의미하는 건 뭘까요? 누굴까? 해석이 안 된다고요? 맞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누굴까요? 볼까요? 오, 클레오파트라였어요. 신성 문자 속에 지금 그 얘기했던 또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또 카르투슈가 있는데 이게
그 클레오파트라하고 안토니가 만나는 그 장면이래요. 이거는 이제 로마자 대응으로 해서 그 히에로글리프가 단어들이 알파벳과 어떤 식으로 매칭이 되는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이제 한글로도 이렇게 옮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죠? 이게 한번 보면 이 왼쪽에 보면 카르투슈가 나오거든요. 이게 프톨레마이오스 카르투슈래요. 근데 이게 이제 각각 보면은 여기 콩나물처럼 생긴 애는 새처럼 생긴 애를 또 이렇게 콩나물처럼 표시도 했대요. 그래서 각각의 그 단어 문자와 소리를 매치를 해서 보면은 프톨레마이오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여기 보면 알파벳 E자 두 개는 단일 문자로 해서 그냥 E나 Y지만 소리로 해서 E라고 해서 음역을 했다라고 해요. 이거는 그 상용 문자를 갖고선 그 해석을 해주는 또는 사전이 있는 그런 사이트거든요. 제가 설명란에 이거 링크는 걸어두도록 할게요.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참 대단해요. 그죠? 여기 보시면, 오, 그, 이 뱀처럼 생긴 애가 하나 있죠. 얘가 뭐냐면 코브라래요. 그리고 알파벳으로 하면 D라고 표현을 한대요. 이렇다라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맨날 이 데일리 퀴즈라는 게 있어요. 데일리 퀴즈라는 게 있는데, 요런 식으로 해서 이게 문장이거든요. 이런 퀴즈를 내놓고, 네가 한번 해석을 해봐. 그리고 네 답이 맞는지 한번 맞춰봐. 이런 퀴즈를 맨날 내줘요. 여기 이제 이, 그, 물음표를 클릭을 하시면, 죄송합니다. 물음표를 클릭하시면, 영어로 he throws you to them이라고 해석이 된다라고 나오고 각각의 신성 문자 여기 보면 히에로글리프스라고 나와 있죠? 각각의 신성 문자가 어떤 영어와 매치가 되는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는 당신에게 너를 그들에게 던진다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퀴즈를 풀고 싶다 그러면 퀴즈 미 어게인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클릭을 하시면 또 퀴즈를 낼 수가 있어요. 퀴즈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뭔 뜻일까요? 시간은 흘러가지만 뭔 뜻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새 가는 방향,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는 방향. 이게 동물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방향에서 말은 시작이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시작된다는 건 알겠는데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마저 저도 모르겠어요. 한번 볼게요. 해석을 들어가서 보니까 The commoner praises us to the man 이렇게 돼 있어요. 평민들이 commoner 그러면 평민들이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그 사람을 이거 말을 좀 뒤집었네. 그러니까 평민들은 칭찬한다. 우리를 칭찬한다. 이거 삼형식이네. To the man. 그 사람에게. 그래서 이거 왜냐하면 사형식으로 하면 앞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순서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거 이제 삼형식으로 바꾸나고. 죄송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평민은 그 사람에게 우리를 칭찬한다라고 해석이 된다. 처음에 생각했던 문자 해석이 맞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새 이렇게 돼 있고 사람 쳐다보는 거 되게 길죠. 이런 식으로 퀴즈를 만들어 가지고 해보셔도 이것도 재밌는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이집트 피라미드도 보이고, 또 이거는 람세스 2세의 아부심벨 신전이라고 하는 지역이래요. 우리가 비록 가볼 수는 없지만, 좀 짧게라도 이런 식으로. 해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고요. 오늘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픽토그램. 그림 문자, 지금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그림 문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처음에 만들어진 것도 그렇고, 이집트에서의 그림 문자는 뭐예요? 신에게 바치는 언어였어요. 사람이 쓰기 위한 언어가 아니고,
파라오는 신하고 동급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에게 바치는 언어고, 신에게 바치는 언어가 그림에 더 가까우면 가까웠어요. 그러면 신에게 바치는 언어가 그림 문자였고, 그 그림 문자에 대한 동경은 사람들에게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꼭 맞지는 않아요.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에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벽화 그림에서도, 벽화 그림 그리면서 구석기인들, 진짜 언어라는 게 제대로 발달되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이 벽화에다가 주술적인 의미를 담아서 풍요와 그 다음에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발언의 어떤 의미를 담은 그림을 그렇게 그렸다라는 거, 글씨가 아니라. 또 그 점술의 내용을 갑골 문자에 새긴 거.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는 신에게 바치는 언어, 신을 위한 언어를 따로 특별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그림 문자였다라는 거. 신이 만든 피조물들을 가지고 그걸 언어로서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왜 지금 현재의 그림 문자들을 보고 좀 더 편한 마음으로 또 그 그림 문자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더 높은 이유가 이런 어떤 그 신에 대한 어떤 생각하고도 또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보기는 해요. 어쨌거나 이건 그냥 제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이 픽토그램 관련해서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이 그 이집트의 신성 문자, 이젠 신성 문자라고 불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에로글립스나 이런 식으로 이 신성 문자를 활용해서 해보셔도 좋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SNS에 있는 이모티콘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설문을 통해서 통계를 내고, 통계를 통해서 도표와 그래프, 그 다음에 요점,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영상에서 쓴 자료들이랑 이런 내용들은요, 또 필요한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부분은 제가 영상 그 설명란에다 첨부를 해두도록 할게요.